이 영화 같이 보러 가달라고. 네,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. 누구야? 이 시간에? 유진 씨. 다른 의미는 없었고요. 팝콘이랑 콜라 사서 영화 보고 나서 포장마차에서 우동도 먹고. 이젠 팀장님하고 그런 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냥 마지막으로. 후회할 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. 그때 같이 가달라고 말해볼 걸 그럼 그래줬을지도 모르는데, 말이라도 해볼 걸. 후회하는 거 더 이상은 안 하려고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린 거예요. 근데 이젠 안 되겠죠? 또 너무 늦은 거겠죠? 신혜 씨. 뭐냐? 니들 여기 있었냐? 너는 빠지고 윤신혜, 너 나랑 얘기 좀 하자. 형. 빠지래니까. 야, 너 남의 남녀 이런 문제 함부로 나서는 거 그거 되게 웃긴 거 알지? 너 나와. 나와. 야, 너. 전 더 드릴 말씀 없다고 했잖아요. 내가 있어, 내가. 너 우리 아버지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?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물으세요? 아버지만 꼬시면 내가 너랑 결혼할 것 같아? 결혼은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야. 부모가 아니라 더한 사람이 나서도 본인들이 싫으면 못하는 거라고! 야, 너 생각해봐. 내가 아니라 널 위해서! 네가 나랑 살면 좋을 것 같아? 네 나이에 애만 보면서 사는 거 억울하지도 않냐? 그게 행복할 것 같아? 그냥 우리 엄마가 준 돈 받아. 그 돈이면 네 가족 미난에서 독립하고 너 대학도 갈 수 있어. 그거 네가 바라던 바 아니야? 말씀 다 하셨으면 저 그만 가볼게요. 니가 깨 내 발목 분질로 앉히려고? 어림없어 이씨. 야, 어쩔 거야. 그래, 돈 넣어줄게. 아파트 한 채 살 정도면 되겠냐? 야, 뭐라고 말 좀 해봐. 애 같은 거 포기하고 그 돈으로 새 출발하라고 이 등신아. 아직 더 할 용 남았으면 지금 하세요. 뭐? 근데 아무리 그러셔도 제 마음 안 변해요.